누나가 제일 좋고 동생이 제일 좋은 유별난 남매 아자 아자. 남매끼리 이제 나왔는데 남매가 나오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. 뭐 많이 싸운다던가 뭐 대부분 그랬죠. 예. 네. 아예 안 보고 산다든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, 저희는 사랑스럽고 네 서로가 너무 아껴가지고 네 남들한테 유별나단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아, 그래서 네. 저희 이름이 유별난 남매가 된 거고,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별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사실 확인도 해보고 싶고 네 저희만의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 뭐 싸운 적이 없어요 남매 사이에? 네,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러면 이제 동생이 18살이니까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는 와, 이야기인 것 네. 같은데 얼마나 친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, 누나? 그게 가능한가?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커플처럼 네, 이렇게 커플티도 입고 있고 커플 신발도 또 신고 있어요. 네, 다른 남매들과는 이제 차별된 저희만의 이런 특별함? 네, 저희는 유별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, 저희의 이런 모습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, 18년 동안 한 번도, 단 한 번도 싸운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속으로 참았을 수도 있어요. 그쵸? 자,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! 이런 게 있을까요? 네. 오, 있어요. 아, 네. 그럼 오늘 처음 싸워보자, 뭐. 오늘. 아, 네, 오늘. 저희 집이 부모님이 되게 프리하시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의상이나 제가 이제 또 짧은 옷을 좀 좋아해요. 네. 근데 그런 옷을 입어도 엄마 아빠는 뭐라 안 하는데 동생이 항상 뭐라 하고 간섭하고 못 입게 하고 그리고 또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럼 11시만 돼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. 전화 와서 누나 어디야? 언제 와? 어머, 관리하는구나. 네, 되게 무서워요, 그럴 때는. 동생의 잔소리가 조금 그렇다. 네. 동생은 또 누나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 없어요? 예전에 제가 한번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었었는데 제가 여자친구 만나러 이제 집에서 나갔는데 누나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. 뭐야, 무서워. 미행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엄청 누나한테 이런 거 왜 따라오냐고 네. 막 누나한테 막 짜증내고 화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누나가 그렇게 따라온 거 보면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귀여웠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귀여웠어요? 따라오는 게? 아, 왜 따라갔어요 누나? 아, 그냥 동생이 여자친구 만난다 하는데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말을 잘 안 해요. 동생이 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그래서 사실 어디 한번 보자.